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해트트릭으로 경기를 지배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메뉴는 13일 새벽 2시 30분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개최된 2021-22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에서 호날두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토트넘을 3-2로 격파했다. 맨유 승점 50점, 1위그 4위로 올라섰다. 토트넘 승점 45점, 은 7위다.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3경기 연속골에 도전했지만 골맛은 보지 못했다. 5-3-1의 토트넘은 해리케인 원톱에 손흥민, 피에르 에메릭 오비에르, 로드리고 벤타크르, 데안 클롭셉스키의 중원이었다. 세르이오 레길론,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크리스티안 로메로, 맥도 허티의 500개 골키퍼는 위교 요리스였다. 4-2-3-1에 메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원톱으로 내세웠다. 제이든 산초, 폴 포그바, 마커스, 래시포드가 이선에 섰다. 프레드와 마티치가 중원을 지휘하고 포백은 알렉스 텔레스, 해리 맥과이어, 라파엘 바란, 디오고 달로트였다. 수문장은 다비드 대 헤아가 장갑을 꼈다. 손흥민은 초반부터 경쾌한 몸놀림을 보였다. 전반 3분 손흥민이 수비수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롱패스를 받으려 시도했지만 골키퍼가 먼저 걷어냈다. 손흥민은 드리블로 좌측면을 파고들어 케인에게 연결하려 했지만 패스가 끊겼다. 호날두도 반격했다. 전반 8분 좌측면에서 온 크로스를 받아 호날두가 강력한 왼발 슛을 때렸다. 호날두가 수비수 팔에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날두가 결국 첫 골을 뽑았다. 전반 12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공을 잡은 호날두는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다. 슈팅이 골대 좌측 상단을 관통하며 선제골로 연결됐다. 토트넘은 곧바로 반격했다. 전반 17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데이비스가 왼발로 동점골을 뽑았다. 하지만 데이비스가 패스를 받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 골은 무효가 됐다. 호날두는 날카로웠다. 전반 22분 호날두는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날카로운 헤더로 연결해 클룹셉스키가 올린 크로스가 텔레스의 팔에 맞아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케인이 동점골을 뽑았다. 토트넘이 1-1 균형을 이뤘다. 케인은 11호 골을 기록했다. 호날두는 동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마티치의 패스를 산초가 받아 호날두에게 연결했다. 침투한 호날두가 가볍게 추가 골을 뽑아 메뉴가 2-1로 달아나며 전반전을 마쳤다. 손흥민은 후반전 가장 좋은 득점 기회를 잡았다. 후반 15분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넘어지면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다. 중심을 잃고 때린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손흥민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동점골로 연결됐다. 후반 26분 손흥민이 단독 슈팅 찬스를 양보하며 레길론에게 패스했다. 로메로가 쇄도하며 공을 밀어넣어 2-2 동점이 됐다. 호날두는 기어코 결승골을 뽑았다. 후반 36분 호날두는 코너킥 상황에서 텔레스가 올려준 크로스를 높은 점프에 의한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호날두의 압도적인 점프와 피지컬을 또 허티가 감당하지 못했다. 해트트릭을 완성한 호날두는 어퍼컵 세리머니로 포효하며 홈팬들을 흥분케 했다. 세 골을 넣자마자 호날두는 곧바로 교체돼 벤치로 향했다. 맨유 팬들이 호날두를 연호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끝까지 동점골을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다. 케인은 후반 40분 상대의 태클에 넘어지며 부상 위기도 맞았다. 결국 토트넘이 원정에서 패배했다. 영국 언론 BBC는 문자 중계를 통해 호날두가 절대적인 타격감으로 되돌아갔다. 프레드의 멋진 패스를 받아 골문에서 25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득점을 기록했다고 극찬했다. 사이먼 스톤 기자는 호날두의 가치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그의 몫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